안녕하십니까. 인사드립니다. 영상을 통해서 묵조입니다. 오늘은 10월 4일 2012년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45분이네요 오늘 11시에 교습 약속이 되어 있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막 프리웨이에서 내렸고요. 그리고 그분 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이분은 오늘 DMV에서 그 시험을 첫 시험을 드라이브 테스팅을 하게 돼 있는데 한국에서 운전을 10년 넘게 하신 그 아주머니이십니다. 사모님이십니다. 근데 이분은 이제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이렇게 되셨는데요. 운전은 10년 넘게 하셨고 저랑 같이 3번, 4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하고 운전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. 가면서 저 홀로 교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언제나 그 목자형 운전을 지향합니다. 목자형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차 바로 제 앞에 서 있는 차를 기준 양으로 보고요. 저 이외의 모든 차량을 사람과 모든 차량을 전부 다 양떼들의 양처럼 보는 것입니다. 사람을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. 제가 목자의 위치에서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처럼 목동처럼 운전을 한다 그래갖고 목자형 운전이라고 합니다. 지금 영상으로 볼 때 차간거리가 상당히 많이 띄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실 텐데요. 그 이유는 제 우측에 골목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 있었고요. 그 Keep Clear, 그러니까 Do Not Block Intersection 이라고 그래갖고 그 공간을 드라이웨이를 막지 못한다고 하는 법 때문에 제가 공간을 띄었던 것이고요. 스탑사인에서 분명히 섰고 좌우 체크를 분명히 해가지고 사람이나 차가 있는 걸 확인한 연후에 완전 정지하고 그리고 출발할 때도 역시 좌우측을 체크를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고 오늘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시면은 시험에 그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. 트래픽 체크라고 하는 항목이죠.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목자형 운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. 언제나 미리미리 멀리멀리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으로 갑니다. 그러니까 앞차와 너무 근접해서 가게 되면은 마치 양떼 속의 한 무리의 일원으로 등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돼서 앞에 큰 양이나 높은 양이나 넓은 양에 그런 해당되는 그러한 차들이 지나갈 때는 시야를 가려줘서 많이 볼 수 없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신호등도 일찍 발견할 수가 없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선의 시야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목자처럼 넉넉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앞차와 뒤차의 그 밸런스를 깨지 않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방해도 받지 않으며 여유만만하게 유유자적하게 독야청청할 수 있는 그러한 운전이 바로 목자형 운전이라고도 이름을 합니다. 자, 이제 거진 다 왔거든요. 지금 또 스탑사인에서 제가 체크를 분명히 했고요. 정지선 전에 약 2m 가까이 거리를 넉넉히 유지하고 차를 세웠습니다. 그리고 다시 출발을 했고요. 자, 이번에 그 엘킨스라고 하는 길에서 제가 라이팅을 할 겁니다. 우회전을 하겠습니다. 우회전하기 전에